도심 속에서 흔히 맛보기 어렵다는 비장의 음식이 등장했습니다. 와, 살아 있습니다. 예, 살아 있어요. 예. 생각보다 되게 비리지 않고 되게 고소하면서 되게 담백하고. 영롱한 자태를 뽐내며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그 주인공은 바로 고등어인데요. 울산 도심 속에서 맛보는 진짜 고등어의 맛을 지금 함께 즐기러 떠나보시죠. 오! 아쿠아리움이다! 어머! 어머, 얘네들 뺑글뺑글 도는 얘네 뭐야?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누구세요? 저는 여기 사장님입니다. 어머, 사장님 너무 미인이시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사장님, 얘네는 어떤 생선이에요? 아, 딱 보면 모르시겠어요. 고등어. 고등어? 네. 제가 생각하는 그 고등어? 네. 바다에 있어야지 여기 왜 있어요? 저희 고등어는 네. 양식 고등어라서 살아서 유통이 가능하거든요. 아니, 제가 아는 고등어는 건지자마자 성격이 너무 급해서 바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얘네 이렇게 뺑글뺑글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양식 고등어는 네. 살아서 유통이 가능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아, 이게 어디서 온 애들이에요, 얘네들? 통영 욕지도에서 왔어요. 아, 그 대한민국 최대 양식장인 통영 욕지도? 네. 아니, 너무 싱싱해요. 네네네. 지금 얘네 건져도 싱싱한 거예요, 그러면? 그럼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머. 네. 어머. 오, 바로 잡으신, 어머! 어머! 잠깐만! 어머! 저기! 아니, 얘네, 어머! 보셨어요? 진정이 안 돼요. 미안해, 미안해. 아니, 힘이 지금 손도 못 대겠어요. 너무 싱싱해가지고. 그럼 얘를 바로 뭐, 부위로 먹나요? 뭐, 어떻게 먹나요? 아, 싱싱한데 회로 드셔야죠. 회요? 네. 주문과 동시에 수조에서 팔딱팔딱 힘 좋은 고등어를 건져 올린 후 곧바로 회를 드는데요. 살아있는 상태에서만 맛볼 수 있다고 하니까 싱싱함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또한 이곳에 오면 옛 향수까지 느껴볼 수 있는데요. 고등어에 대한 추억과 함께 그 맛이 더욱 특별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고등어 회를 처음 먹거든요. 참치맛이 나는 거예요. 되게 고소하면서 되게 담백하고 앞으로 종종 자주 올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동네 살기도 하는데 여기 안 살 때는 일부러 찾아가는 맛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다른 집보다는 비린내가 일단 안 나는 편이고요. 사장님이 또 친절하시고 딱 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있었다는 생각한 회를 울산에 와서 먹게 돼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고등어 회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 새콤달콤한 육수에 물회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직접 개발한 특제 육수와 어우러지는 고등어 회의 맛은 한번 맛보는 순간 강한 중독성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뭔가 깊고 진한 맛도 있고 보통 물회랑 좀 다르게 특별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모두가 극찬하는 고등어 요리의 비결은 바로 직접 끓이는 육수에 있는데요. 아, 저희 1차로 세척 한번 끝났고요. 육수 만들기 전에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그 육수를 만들어요? 네네. 회를 뜨고 남은 머리하고 뼈를 저희는 육수로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육수가 되면 고등어가 약간 비릿한 것도 있잖아요. 저희만의 기술로 비린내를 다 잡았죠. 진한 육수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고등어의 뼈와 머리를 사용하고 비린내를 잡기 위해 각종 재료도 아낌없이 넣어주는데요. 그렇게 고등어 한 마리의 영양이 통째로 들어간 특제 육수로 물회와 향은 물론 싱싱한 고등어 회까지 한상 가득 차려봅니다. 아니, 여기 울산 맞아요? 완전 제주도, 통영, 그 바닷속을 그대로 왔는데 아까 봤던 그 고등어 보셨죠? 야, 이렇게 윤기가 자르르르 진짜. 사장님! 네. 윤기가 자르르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 상태를? 요거는 뭐 일반 회처럼 그냥 먹으면 되나요? 네네. 우선 김에다가. 자, 김에다가. 자, 김에다가. 자, 밥과 네. 양파를 먼저 조금씩 올려주세요. 아, 이런 순서가 또 있네요. 밥을 또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양파 많이 합니까? 작게 합니까? 아,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 됩니까? 네. 아, 그리고 예. 고등어를 먼저 한 점 접어주시고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이거 고등어 특채 소스거든요. 여기 푹 한번 찍어보세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여기 비법이 뭐가 있어요? 아, 일단 그건 비밀입니다. 알겠습니다. 먹어볼게요. 오, 많이 들어있네요, 양념이. 이야, 이렇게 지금 푹 찍었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그게 제 전문이거든요, 맛있게 먹기. 이야, 요거 한번 바로 맛볼 수 있어요? 네. 어머, 저 고등어 왜 이렇게 먹는 거 처음이거든요. 회 초밥은 먹어봤어도 회는 처음 먹어봐요. 생애 처음 맛보는 싱싱한 고등어 회의 맛은 과연? 어머, 어머. 하나도 안 비려요. 어머, 원래 이런 맛이에요? 살아있는 고등어는 절대 비리지 않습니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나요. 양념 이거 너무 맛있어요. 어머, 여기 물에. 고등어 회와 새빨간 특제 육수, 그리고 각종 채소들의 기막힌 만남인 이 고등어 물회는 고등어 특유의 쫄깃한 식감은 기본! 새콤하면서도 진한 감칠맛을 느껴볼 수 있는데요. 밥 한 공기 뚝딱 사라지는 마법을 경험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대기 중인 요 고등어탕은 추어탕과 모습이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시원하면서 개운한 매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육수 맑으면서도 진국 같네요. 일단 드셔보세요. 와! 와! 고등어가 없는데 이런 맛이 나요? 아니 지금 음주를 안 했는데 속이 풀리고 있어요. 속이 풀리고 있어요. 어머 이렇게 시원하다고요? 어머 어머 사장님 아침 메뉴로 이거 싸가야 되겠다. 싸드릴게요. 싸주세요. 네. 거의 해장국입니다. 오. 마무리로 면이 빠질 수 없죠. 거기에 시원한 국물까지 오늘 고등어 제대로 즐겨봅니다. 나 그러면 불탕에서 고등어 회도 있고 물회도 있고 이 지리까지 요렇게 다 만나볼 수 있는 것이 도심 속에서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만 즐길 수 있는 그런 특선 요리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고등어회를 많이 즐겨달라는 요 사랑의 부탁 한마디. 사실 고등어가 빨리 죽는 생선이라서 취급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는 많은 실패 끝에 그래도 이렇게 자리를 잡게 돼서 울산분들이 제주도 가지 않아도 통영까지 가지 않아도 울산 시내에서 즐길 수 있게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고등어로 즐기는 다양한 고등어 만찬. 이제는 멀리 여행 가지 말고 도심에서 진짜 고등어의 맛을 즐겨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고등어 드시러 오세요.